그다음 세 번째 공감의 기술인데요. 요거는 제가 만든 말이 판공비 잘, 판공비를 잘 쓰자가 아니고 요 말입니다. 아이가 판단을 원하는지 공감을 원하는지 그 비율을 잘 살펴주세요 하는 얘기인데, 솔직하게 말하면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 뭐부터 해주셔라? 공감을 하는 훈련을 하자는 뜻입니다. 예. 자, 요거는 특히 이제 아이가 감정적으로 흥분돼 있어, 혹은 슬퍼, 아니면 화가 나 있어,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엄마와 부모님과 평생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되고, 아니면 평생 소닭보듯 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어려울 때 부모가 진짜 부모다. 저 요즘 요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면회 가야 된다. 왜냐? 아들이 어려울 때 면회 가야 진짜 부모지. 애가 무슨 시험 공부하고 있습니다, 요즘에.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맛있는 거 사줘야지. 왜? 어려울 때 부모가 진짜 부모니까. 네.